안녕하십니까. 최창선 기술사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정보통신 기술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IoT 리퍼런스 모델에 의해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능정보화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이라고 하는 전략에 의해서 정보화가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변하니까 사회가 변하고 기술이 변하고 산업이 변하더라. 그래, 그런 사회를 지능정보사회라고 그랬고, 또 그런 지능정보사회를 가능한 기술을 지능정보화기술이라고 그랬고, 그 지능정보기술에 의해서 결국은 새로운 산업이 등장했다. 그게 바로 스마트 산업이다 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정보통신기술, 그러면 정보화를 이루라. 정보, 정보화를 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면, 바로 지식 정보 사회를 구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바로 지식 정보 사회를 구현하려고 정보화를 하는데, 그 정보화에 관한 기술이 바로 정보통신 기술이다. 기본적으로는 정보통신 기술은 정보화를 이루는 거고, 정보화는 결국은 지능 정보 사회를 가능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법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법의 근간을 두고 모든 것을 해설을 해야 됩니다.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활용한다. 이게 정보화의 개념입니다. 정보화의 생산은요, IT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통은 CT라고 말씀드렸죠. 활용은 ICT라는 거죠. 그러면 IT를 우리가 정보화, IT를 전산화, CT를 정보화, ICT를 유비쿼터스로 우리가 의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 정보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는요,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IT 기술이란 게 뭐냐,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정확하게 말하냐, 인포메이션 베이스드 테크놀로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 기술이란 말은 전산에서 보면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많은 정보 중에서 조직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화시키는 기술이다. 정보화란 말은 통신망을 통하는 거죠. 통신망을. 그죠? 그래서 통신 기술에 의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 기술은 통신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정보 통신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이게 뭐죠? IT. 정보의 송신, 수신, CT, 그 활용, ICT. 그죠? 이게 IT, CT, ICT. 그러니까 정보의 생산이 이거죠. 정보의 유통이고 정보의 활용이 이거다 거죠. 그러면 이게 정보 통신이 됐으면 이거를 통신망을 통해 전달해야 되잖아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래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저장하고 검색하고 송신하고 수신하는 정보통신 체계를 정보통신망이라고 한다. 전기통신설비는 뭐뭐가 있나요? 단말장치, 선로설비, 전송설비, 교환설비, 전원설비, 그 다음에 신호방식, 그렇게 여섯 가지고, 정보통신설비는 거기다가 뭐가 추가되냐면 서버 또는 스토리지. 이런 것들이 추가해서 정보통신설비는 8가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8가지 설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저장하고 검색하는 것을 바로 정보통신망이라고 한다.